2018년 3차 수사 기출문제. 일단은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뭐 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정도, 예, 학교폭력에서 자, 학교 폭력 조문에 있는, 자, 그게 이제 규정이 있느냐, 처벌 규정이 없느냐. 자, 근데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한 지문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뭐,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총론에서 15개, 강론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75%가 총론, 그 다음에 강론이 25%가 출제가 됐습니다. 수차 기초이론에서 2개, 전개과정에서 3개, 그 다음에 현장수 활동에서 4개, 그 다음에 조사요령 하나, 그 다음에 과학수화가 이번에 좀 4개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사행정에서 유치행정, 호송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강력범죄에서 하나, 폭력사범, 폭력소매에서 2개, 그 다음에 마약, 마약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범죄로, 자, 컴퓨터 범죄, 자, 이런 것들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사를 한번 보죠. 자, 근데 이제 수사 문제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수사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자, 기억에 규문주의다 그랬죠? 규문주의. 규문주의 수사관 그랬어요. 규문주의. 자, 우리가 규문주의는 수사기관하고 피의자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은 탄핵주의입니다. 탄핵주의.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규문주의가 아니고 탄핵적 수사관이죠. 탄핵적 수사관. 탄핵적이죠. 규문주의. 규문적 땡. 자, 니은에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개시된다 그랬어요. 자, 니은 틀렸죠? 수사의 개시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 혐의죠. 주관적 혐의.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자, 수사 비례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수사 비례하면은 상당성이잖아요. 그죠? 상당성. 자, 그래서 필요성이 아니고 상당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아마 1번 문제를 자,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많이 낚였을 거예요. 실제로 난이도 높지 않는데. 자, 리얼은 맞는 지문이죠. 리얼은 맞고요. 리얼. 지문이 길지만 맞는 지문. 자, 다음에 미음. 체포고소변의 혐의는 증거대표는 객관적 혐의죠. 땡동댕.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뭐 기억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리얼과 미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리얼 미음을 한번 날려보세요. 리얼 미음. 리얼미 않는 거니까 리얼 미음 날려버리면 남는 거는 딱 하나 남아요. 그래서 1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수사 실행의 5원칙이다. 수사 실행의 5원칙. 수사 실행의 5원칙. 수사 실행의 5원칙. 수사 실행의 5원칙. 자, 그러면 5원칙의 순서. 수입, 감식 검토, 출입, 검증적 수사,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딩동댕. 자, 수집의 원칙은 뭐예요? 모두 다 수집하라라는 거죠. 자, 딩동댕. 검증적 수사의 방법. 사방실. 그죠? 딩동댕. 자, 4번.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은, 자, 상식에 그치지 마라, 이거죠. 상식에 그치지 마라. 땡. 틀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감식 검토의 원칙이죠. 감식 검토. 자, 감식 검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땡.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내사. 자, 이거는 우리가 동행해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개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개념. 자, 기억에. 자, 기억.
자, 내사의 종류에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가 있죠. 그래서 고소내사, 이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랬죠? 니은. 자, 니은. 진정내사란 경찰이 서면으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이거는 첩보내사죠. 그러면 진정내사는 뭐예요? 자, 경찰이 아닌, 그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진정내사는 서면은 서면인데 경찰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경찰이 첩보 제출해서 하는 거, 이건 첩보내사입니다. 첩보내사. 자, 디귿. 자, 디귿은죠? 디귿.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이건 내사 중지다. 그죠? 내사 중지. 띵동댕. 자, 리을. 사법공 차원의 내사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 판단될 때에 내사를 종결하고 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개시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띵동댕. 자, 다음에 미음. 자, 미음은 저 내사 과정에 혐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내사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고 땡. 틀렸습니다. 등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범죄사건에 등재하는 건 수사를 캐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자, 진정내사가 공남종결사유죠. 공남종결사유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3회 이상 2회죠. 2회. 그래서 1회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읍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응, 니은, 미음, 비읍.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디귿을 안다 하죠. 자, 디귿이 있으니까 디귿을 날려버리면, 디귿 날려버려, 디귿 날려보세요. 디귿은 맞는지 보니까 디귿만 날리면 1번, 3번, 4번 없어지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귿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자, 4번. 자, 범죄 첩보의 평가다. 그죠? 평가. 트, 중, 통, 기, 참. 그랬죠? 특중, 동기참. 자, 특보, 전국단위, 띵동댕. 2개 이상의 경찰서, 지방청단위, 중보. 경찰서 단위인데 4살 가치가 있다. 이거는 통보. 4사 정도는 아닌데, 자, 가치가 있는 거. 이것을 기록이라고 하죠? 자, 기록. 자, 요게 4번이 되겠죠. 4번은 참고가 아니고 기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자, 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자,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인데요. 자, 옳은 걸 물었죠. 자, 1번. 자, 우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하면은 통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자의 정의 통신일시, 띵동대, 착발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정수신방해, 땡. 틀렸죠? 정수신방해는 뭐예요? 감청에 해당하죠? 감청. 감청에 해당하니까,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2번이 논리적으로 약간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자,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그랬죠? 검사의 지휘. 자, 그래서 자, 그럼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그죠? 자, 이제 받아야 되지만 긴급할 때는 집행 후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승인 받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조금은 약간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문장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자, 우리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이죠. 통신비밀보호법. 자, 그래서 4번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자, 6번에 자, 지명, 수배, 기입. 자, 자,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자, 영장이 발부됐다. 이거는 지명, 수배 대상, 행동대.
자, 니엔. 자, 장기 3년 이상으로 경미하거나 기록서임이 어렵다. 이거는 지명통보 대상. 띵동댕.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가 리을 몰라 답이 나와야죠.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기억, 니은 날려버리면 4번 3밖에 안 나오는데. 자, 디귿은 왜 틀렸어요? 자, 디귿은 구속영장에 발부되었다가 자 긴급체포된 석방의 사람. 이거는 지명 통보 대상이죠. 지명 수배 땡. 긴급사건 수배에서 피의자의 성명을 명백히 하여죠. 자, 명백히 하여 체포하는 경우 지명 수배해야 되지요. 지명 통보 땡. 자, 그래서 디귿 리을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7번은 자, 우리가 이제 유럽분사의 차관점이죠. 자, 차관점 어떻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전, 시, 회, 장애, 관련, 인을, 그죠? 관련 인을 동행하였다. 그랬죠? 관련 인을 동행했다. 자, 유럽분사의 차관점. 자, 완전성은 범행 시, 기회성은 현장, 관련성은 범행, 동일성은 범행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1번은죠. 물건의 존재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자, 1번은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완전성이 아니고. 자, 관련성 띵동댕, 기회성 띵동댕, 동일성 띵동댕. 그래서 1번은 완전성이 아니라 동일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8번. 작물 수배서에 대한 내용이네요. 경찰관은 작물 수배를 할 때에 발견된 작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을 명확히 하여 사진, 도면, 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된다. 띵동댕. 그러면 2번은 틀렸다는 건데요. 2번, 3번, 자 4번이 틀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요 작물 수배서는 서머 설치됐다 그랬어요. 자, 설치됐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자, 특별 중요죠. 특별 중요. 자,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입니다. 색깔은 뭐예요? 홍색이죠. 홍색. 백색. 땡. 자, 중요도 틀렸고 백색 색깔도 틀렸고요. 자, 3번은 자, 작물 수배서의 발급권자 작성권자 발급자 누구죠?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작성권자이고 발급권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청장 땡. 자, 4번은 특별 작물 수배서는 없습니다. 그냥 틀린 거예요. 이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 중요, 중요 보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OX를 하시오 그랬어요. 기응, 니은, 디귿, 리을, 자, 미음. 자, OX를 해라. 그래서 OX. 자, 절대적 알레바이란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기억은 도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알리바이죠. 상대적 알리바이. 절대적. 땡. 자, 니은은 위장 알리바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해놓고 인상에 놓고 극단 시간 내. 짧은 시간이죠. 자, 단시간. 단시간. 장시간 아니고. 자, 단시간. 그 다음에 디귿 청탁알리바이는 범행 후 그랬으니까 띵동댕. 자, 그 다음에 알리바이라 뭐예요? 혐의자가 현장에 없었다라는 현장 부존재 증명이에요. 부존재 증명. 존재 증명이 아니고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자, 알리바이란 알리바이. 알리바이는 부존재 증명이에요. 부존재 증명. 부재 증명. 부존재 증명. 나는 현장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없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없었다라는. 자, 다음에 알리바이서의 차관점. 차관점. 기억의 문제다. 기회의 문제다. 시간 장소의 문제. 띵동댕. 그래서 XXOXO. XXOXO.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는데요. 그러면 미음이 맞다. 이 하나만 가지고 답 나옵니다. 보세요. 거꾸로 한번 풀어보세요. 미음이 맞다. 미음 맞게 된 거 4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임의적 물수 추진 간접 정범 가중 강요는 기재하지 않는다. 띵동댕. 처벌 규정과 금지금 별도일 때는 둘 다를 쓰지요. 그다음에 처벌 규정을 먼저 쓰고 금지금 나중에 씁니다. 그다음에 공상 누경 필이죠. 공상 누경 필 기억나십니까? 처금 공상 누경 필. 처금 공상 누경 필. 자, 처금 공상 누경 필이 기재하는 순서입니다. 자, 지금은 요것만 물었죠? 공상누경필. 자, 공상누필경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총칙성의 매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땡동댕. 자, 11번. 자, 혈액임은 손가락을 맞았는데 융선이 찍혔다. 정상짐은 땡동댕. 기체법이 옥도가스, 옥스믹산, 강요성 작재법, 그 다음에 롤법, 굴리거나 기울이는 방법이죠. 자, 4번에 범죄 현장에 채취한 지문은 뭡니까? 범죄 현장에서 채취했다죠.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거니까 요거는 현장 지문이라고 하죠. 현장 지문. 준. 땡. 틀렸어. 현장 지문. 자, 그래서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12번. 적절한 거 물었네요. 자, 부패 미라, 밀락, 백고락, 지체 건조 후기현상이다 그랬네요. 1번. 틀렸죠? 왜? 지체 건조는 초기잖아, 초기. 그죠? 지체 건조는 초기현상입니다. 초기현상. 자, 2번에. 자, 2번의 내용은 맞습니다. 턱관절부터 굳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굳어가는 거죠. 니센의 법칙. 자, 3번. 3번 틀렸는데요. 자, 이거는 12, 24, 48이었죠. 12시간은 안개 낀 것처럼 흐리기 시작하고, 자, 24시간 지나면 현저하게 흐리고 동공도 흐려지는 거죠. 48시간 되면은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불투명. 자, 불투명. 자, 근데 12시간, 24시간 불투명 이렇게 돼 있네요. 땡. 자, 요거는 이렇게 바꿨네요. 요렇게 요렇게 바꿨고요. 요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조되는 속도가 빠를 때 생기는 거,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이라 현상이라고 하죠. 미이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우리가 동영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현장감식의 순서다. 현장감식. 자, 현장감식의 순서. 자, 순서가 있었다, 그죠? 순서. 1번에. 자, 1번. 자, 먼저 뭐 하죠? 임장하고, 그죠? 임장. 자, 그 다음에 관찰해야죠? 관찰. 관찰해야 될 건. 관찰. 자,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죠? 수집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해야죠. 보고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얘랑 얘랑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현장 감식할 때는 현장에 안 하지 말고 넓게 하라 그랬죠. 광범위한 관찰. 자, 자타살 구분할 때 주전. 자, 왜냐면 주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막아서 생기는 게, 자, 방언. 자, 4번은 관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중요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약소부에서 강소부를 향하여 이동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에 과학수학 기본규칙상의 폴리그래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등 자극 영향이 없고 자기 영향이 없고 녹음, 녹화 처리 갖춘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진술의 진위 확인, 단서,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그 다음 이런 걸 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검사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 결과 4번에 보면은, 그죠? 결과 통보인데요. 결과. 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의뢰기관한테는 알려줘야죠. 의뢰하는 기관에는 의뢰기관, 의뢰기관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피검사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피검사자. 피검사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피검사장이 회신을 해야 된다 그랬네요. 땡.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에 호송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호송. 자, 호송에 대한 설명. 자, 호송. 자, 적절하지 않은가? 1번. 호송은 일출 전 일문할 수 없다. 물론 예배 있다죠. 자, 이번에 발병했어요. 발병. 중증이다. 자,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경증일 때랑 중증일 때랑 경증, 중증이 있었죠? 경증, 중증.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번에 발병했는데 중증이다. 중증일 때는 호송관이 넘겨주지요.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 자 인도를 하는데 뭐를? 사람과 물건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호송자 및 관련 서류를 인도를 합니다. 어디에? 여기에죠.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피호송자 인도하는데 물건은 호송관사가 보관한다? 땡. 둘 다 넘겨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도주의 경우는 호송관사가 보관한다. 그죠?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6번에 자 성폭력이죠. 성폭법. 자 우리가 15번까지가 종론입니다. 16번부터가 이제 강론인데요. 미성년에 대한 이제 공소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띵동댕. 그 다음에 친족관계 강간 등은 자 혈족인척이 사촌 동거하는 친족이죠. 동거하는 친족. 13세 미만 그죠. 자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요거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보세요. 자 대부분은 자 미성년자 자 동의를 받고 간음을 했다 그죠? 13세 미만이에요. 13세 미만. 자 13세 미만 자 단순 간음입니다. 그러면 13세 미만의 단순 간음에 대해서는 성폭법에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성폭법에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단순 간음에 대해서 없다. 13세 미만의 단순 간음이에요. 단순 간음. 자 동의하에 한 거니까. 자 이거는 성폭법 위반이 아니라 그죠? 성폭법 위반이 아니라 자 일반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리되죠. 자 의제 강간. 요게 아니라 요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자 성폭법 위반이다 아닙니다. 형법 일반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법에 처벌된다. 땡. 자 그다음에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DNA가 있을 때는 10년 연장된다. 17번. 자 17번은 가정폭력이네요. 가정폭력. 자 가정폭력. 자 1번에 가정고소는 동거하는 친족 포함. 띵동댕. 가정폭력에는 존속폭행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이 들어가죠. 띵동댕. 피해자란 가정폭력 범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 띵동댕. 간접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4번에죠. 4번에. 자, 우리가 이제, 자, 주거 100m는 접근금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격리라든가. 격리. 자, 격리. 그 다음에 접근금지가 있는데요. 접근금지. 접근금지 두 가지겠죠? 자, 요것들은 말이죠. 자, 2개월. 자, 2월. 자, 2월.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것들은 다 2회 연장인데, 요거는 2회 연장 가능합니다. 2회 연장. 자, 2회죠, 2회. 자, 그래서, 자,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자, 맞는 지문이어서,
답은 쉽게 남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학교폭력이죠? 자, 학교폭력. 자, 요게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몰라도 답은 남아요. 자, 기역. 기역. 니은. 디귿이죠. 자, 기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이건 우리가 시험 많이 다뤄봤던 거잖아요. 그죠?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자, 폭행, 감금, 협박, 약취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요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학교폭력 대상범에 나오면 성매매라든가 강도나 절도 이런 것들이 주로 함조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신체, 정신, 재정의 피해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접하거나 사실하게 된 자는 자,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땡동대. 그러면 디귿을 모른다고 칩시다. 디귿이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A교사가 비밀을 누설했어. 비밀 누설. 자, 그러면 처벌 규정이 있느냐? 라는 건데요.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법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아닌가. 근데 기역과 니은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기역. 기역 맞고요. 자, 기역 맞으니까 1번, 아,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러면 니은을 고를 것인가, 디귿을 고를 것인가? 그죠?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기역과 니은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자, 좀 어려운 문제였긴 했지만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있느냐? 있어요. 자, 비밀 누설했을 때, 비밀 누설. 비밀 누설했을 때 형량이 있는데요. 1년 이하. 자,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 1천만 원 이하. 자, 이게 이제 학교폭력 제21조의 내용이에요. 21조. 21조. 자, 19번은 마약이 나왔네요. 19번 마약. 자, 마약류가 나왔어요. 마약류. 자, 텍스로 메트로반 제제, 일명 러미나죠. 진해거담, 약구. 그 다음에 GHB, 무쇠, 무치, 짠막, 데이트용한 약물, 땡동댕. 자, 그 다음에 코데인 대용, 땡.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GHB, GHB가 있는데, 자, 여기에 코데인 대용. 코데인 대용 하면 뭐예요? 코데인 대용은 러미나잖아, 러미나. 그죠? 러미나. 자, 러미나. 자, 러미나니까, 러미나. 그래서 GHB와 관련이 없지요. 자, LSD 환각제. 자, 곰팡이. 야바. 신종 필로폰이죠? 순도가 낮다. 그죠? 안정기 멸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고대인 대용 하면은 러미나입니다. 자, 20회. 자, 사이버 범죄 침해 위험. 콘솔을 조작하는 것. 콘솔 조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 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그죠? 자, 변경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프로그램 조작이라고. 프로그램 조작. 자, 근데 투입 조작이다 그랬죠? 투입 조작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거짓 정보를 넣는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투입 조작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산출물을 조작하는 것. 이걸 산출물 조작이라고 하죠. 자료 유출, 불법 복제 이런 것들이 스파이다. 스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 지문이 여러분이 풀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수사는 이번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 본 친구들은 100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 한 지문 빼고는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 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잖아요. 다른 걸 아니까. 기억력을 아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고득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95점 이상은 맞아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3차가 특징이 총론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이제 뭐 넓게 자 뭐 중요한 나올 만한 것들을 주로 출제를 했다. 여전히 빠짐없이 나오는 게 성폭력, 학교폭력, 아, 가정폭력, 그 다음에 마약.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뭐 계속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특징이 이제 과학수사 부분이 4개가 나왔어요. 원래 과학수사가 좀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인데, 최근에 출제 빈도가 좀 낮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1번 지문을 학생들이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나 정도 했다 치고, 그러면 한 95점 정도가 충분히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수사가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채 컷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경찰하기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좀 평균을 이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사는 실수해서 하나 정도, 자, 그 정도 보셔야 되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비는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대로 가져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출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규칙이라든가 자 이런 것에서 만약에 빈도수가 높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하시면서 앞으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시험 준비하시는 모두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